10편, 23편.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네 원수의 목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요하의 집에 영혼이 살리로다. 하나님이시 하내 죄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북력당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오백만 한인 하나님 분육당의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의 님 정사와 건세를 잡고 너도 맥건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의 김정은을 잡고 너가 맥건스가 무너지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전쟁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북한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숨은 하나님 그리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없는 하나님의 핏박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도의 보험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폭력당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흩어져 이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하나님 북력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고,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로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성교사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북력 성교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디아스프라 북력 동포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안에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